네, 글로벌 뷰 박유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새해 첫날로 하루 쉬어갔지만 글로벌 이슈는 계속됐습니다. 저와 함께 주요 국외 기업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대해서 몇 주간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납액은 약 13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대규모 감원 등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시애틀 사무실은 이미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본사와 시내 사무실에 대해서도 청소와 보안, 서비스 직원의 일부를 감원을 하고요. 또 건물주와도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머스크는 테슬라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추가적인 감원도 1월 달에는 예정이 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트위터 미납 소식이 테슬라에 대한 우려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두 기업에 대한 흐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에 대한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머스크의 횡보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투자은행 베어드가 2023년 토픽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선정했습니다. 베어드는 이 같은 결정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해 테슬라에 대한 수요 둔화가 이 트위터에 대한 인수 그리고 상하이 공장 중단 등 외부적인 요소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전기차 수요 증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52달러를 제시했는데요. 한편 2022년도 마지막 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110달러 선이 무너진 109.1달러에 마감을 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메타와 알파벳에 관한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메타와 알파벳의 광고 시장 점유율이 8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2022년 12월 전년 대비 48.4%를 기록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은 올해 43.9%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사들의 부상입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틱톡과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 대한 광고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고요. 또 디지털 광고 시장이 3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 만큼 해당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팡주라 불리는 5대 빅테크 기업들이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례로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는 만큼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또 구조적인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반도체 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주는 최악의 한 해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크게 부진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 급락했고요. 또 반도체 대장주들도 일제히 낙폭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반도체 산업 성장세가 20년 만에 가장 가파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시장의 다음 성장 구간은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는 3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환경 투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JP모건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 중 가장 큰 성과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특히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BS와 베어드의 경우에는 AMD를 2023년도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UBS는 AMD와 함께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등 여러 반도체 대장주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인 만큼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